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몇 안 되는 독재 국가 중 하나인 북한. 오늘날 주민들의 삶은 피폐하고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병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탈출한 이후에도 이들은 인신매매와 인권유린, 공안의 위협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국경 넘어는 순간에 중국에 서서 북한 사람들 팔아먹여서 인신매매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한테 걸려들어갔고 중국의 산동성이라는 한족의 50살 나는 그때 제 나이가 27이었어요. 50에 나는 아바이한테 팔려갔어요. 37,000원이요.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들의 망명을 돕는 대신 오히려 이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不属于难民的范畴，所以我们认为这不适用于相关的联合国机制。 체포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고문과 인권 유린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탈북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1. 중국 정부에 대하여 탈북 난민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캐치플레이스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세요. 2. 찍은 사진을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www.stopnk.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m gonna pray.